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내전 시작, 반푸틴 세력, 벨고르드 정착촌 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본토인 벨고르드에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벌인 군사작전이라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고, 러시아 내부 반체제단체가 자신들의 벌인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교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면서 현지 당국이 대테러 작전을 선포하고 주민 대피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러시아 내전 시작, 반푸틴 세력, 벨고르드 정착촌 점령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러시아 본토 교전 발생이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벨고르드 지방이 어딘지, 그리고 그라이보론 지방이 어딘지 지금 보여주는 그림인데, 벨고르드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붙은 접경 지역이라는 거죠. 이 접경 지역에서 내전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벨고르드 주의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벨고르드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오늘부터 지역에 대테러 작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대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보안, 광화 및 신원 확인, 통신 감청 등 다양한 제한 조처를 시행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벨고르드주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수미주, 하르키우주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주요 보급 및 지원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당시에 주요 보급 지원기지를 맡았던 이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점이죠. 자, 지금 벨고르드에 대한 그림을 또 하나 올려드렸는데 지금 수미주와 하르키우주, 키르키프하고 여기에 한 8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지역이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이에 앞선 공지를 통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사부타주 그룹이 러시아 영토 그라이보론 지역에 침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군과 국경수비대, 연방보안국 보안대가 적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작전이 끝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이 같은 조처를 취해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울러 현지에서는 주민 대피가 시작됐으며 피난민을 위한 임시 숙소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라디코프 주지사는 이곳 상황이 계속해서 매우 긴박하다. 당국이 거주자들을 일일이 방문해 대피를 돕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군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임무를 완수할 것으로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날 폭격으로 인해 최소 8명이 다쳤고, 주거 건물 3채와 행정 건물이 손상되었다라고 전했고, 민간인 사망자는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현지 텔레그램 채널인 바자는 우크라이나 장갑차가 러시아 국경 초소를 공격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러시아 본토로 향하는 주요 도로에 따라 3개 마을에서 전투 징후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인 오픈 벨고로드는 여러 마을에서 물과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라고도 보도했죠. 온라인에서는 이번 공격에 전차와 헬리콥터, 대포 등이 동원되었다라는 증언과 함께 헬리콥터가 저공 비행하는 모습도 담은 영상도 유포되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바흐무트 함락에 따른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바흐무트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첫 번째로 알아볼래요. 러시아 내전 시작입니다. 러시아는 벨고르드 침략이 우크라이나 군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뒤집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러시아 반체제 단체인 러시아 자유군단 Freedom of Russia Legion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위치한 벨고르드 지역의 정착촌을 점령했다라고 밝힌 것이죠. 이 때문에 러시아 내전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2일 미국의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자유군단은 러시아의 푸틴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망명한 러시아 정치인 일리아노 포노마레프가 밝혔습니다. 이 포노마레프는 자신이 러시아 자유군단의 정치 대표라고 말했죠. 이 단체는 이날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러시아 자유봉사단과 함께 벨고로드의 코친카 정착촌을 완전히 해방시켰고 그 부대가 그라보론에 진입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러시아 의회 의원인 포노마레프는 뉴스위크와 군단과 RVC가 코진카와 그레이보논을 모두 해방시켰다라고 말했죠.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레이보논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자유군단은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러시아인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자라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크렘린의 독재를 끝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위터를 통해 선봉대가 그라이보론에 진입한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는 진격할 것이다. 러시아는 해방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러시아 자유군단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이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도 군 정보당국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러시아 자유군단과 러시아 의용군 RVC, 러시안 발렌티어 코프스 등 러시아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완전히 배제되게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 뉴스 매체는 이날 벨고로드가 곧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현지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RVC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우리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회원들이 벨고로드 지역의 도로 표지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짧은 클립을 게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중앙정보국 관계자는 RVC와 레진 병력이 벨고로드에 진입했으며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구역을 만드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공격에 전차와 헬리콥터, 대포 등이 동원되었다는 증거와 함께 헬리콥터가 저공 비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유포되었습니다. 러시아 의용군은 지난 3월 2일 또 다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브랜스크 주의 침투에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미하일로 폴로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트위터에서 이번 사건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을 연구 중이지만 우리는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로이터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는 러시아가 전체적인 지역과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러시아 해방운동이 전쟁의 올바른 정식에 기여하고 러시아 정치 엘리트에 의한 변혁적 사건의 시작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덧붙였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때 우크라이나가 몇번 지금 드론을 이용한 공격은 해본 적이 있어요. 드론을 이용한 공격은 몇번 해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간 적은 없죠. 군대를 들여서 쳐들어간 적은 없고 미사일 발사나 드론을 이용해서 한 적은 몇번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한 부분이고 또한 지금 크림반도를 통해서도 미사일 발사도 몇번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세력의 확장이 러시아로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금 지양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직접 했을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는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반정부 세력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더욱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쳐들어왔고, 우리는 이것을 방어할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전쟁 확대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전혀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